수입차 업계 내년 신차 출시 대폭 축소한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금융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수입차 업계의 내년 신차 출시 계획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국내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선보일 수입 신차는 모두 37개 모델이다. 이는 지난 3년간 80개에서 120개의 신차를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50% 이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들 신차는 국내외 경기가 다소 안정적인 단계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아우디는 쿠페 스타일 NUA5를 1월에 소개한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신차인 셈이다. 스포티함과 와함, 다이나믹한 성능의 3박자를 고루 갖춘 쿠페로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했다. 아우디는 이와 함께 고성능의 중형 SUV인 UQ5와 GT라인의 상위 버전인 UTTS를 상반기에 소개한다는 전략이다. UTTS는 배기량 20L급의 TFSI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65마력, 최대 토크 35.7kg쯤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BMW는 상반기에 쿠페 스타일의 한 시리즈와 스포츠카인 UZ4 로드스터를 선보인다. 소형 고급차인 미니는 쿠퍼와 쿠퍼 S 컨버터블 차량이 출시된다. 한 시리즈와 미니의 판매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새로운 콤팩트 SUV인 더 뉴 GLK 클래스를 소개한다. GLK는 79년 G클래스가 처음 출시된 이후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성능으로 인기를 누린 모델이다. 포르쉐는 미드십 엔진의 정통 스포츠카인 박스터와 카이맨의 차세대 모델을 3월에 출시할 예정이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럭셔리 사도 스포츠 쿠페 파나메라를 소개한다. 폭스바겐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쿠페 스타일의 파사트 CC를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등 다양한 버전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푸조는 고효율과 고연비의 친환경 차량인 308L 6D와 407D를 소개할 계획이며 볼보는 날아서 서는 차량인 볼보 XC60을 국내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보르쉐 센터 용산 그랜드 오프닝 및 1000번째 파나메라 출고. 인피니티는 인피니티 최초의 컨버터블 모델인 G37 컨버터블을 국내에서 소개한다. 지난 11월에 레인모터쇼를 통해 데뷔한 G37 컨버터블은 내년 봄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상반기에 출시된다. 3단식 카드탑 구조가 적용됐으며 공기정화장치 ACCS 가 탑재돼 차량의 속도에 따라 풍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적용됐다. 닛산은 내년 2월에 스포츠 세단인 알티마와 전설적인 슈퍼카로 소문난 GTR을 여름에 소개한다. GTR은 배기량 3.8 트윈터보 V6 엔진이 탑재돼 480마력의 괴력을 발휘한다. 미쓰비시도 세단 랜서와 이클립스 스파이더, 그리고 중형 SUV인 배기량 2.
4리터급의 아웃랜더를 한국 시장에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내년에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도요타는 프리우스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알레이 V4 등 4개 모델을 출시한다. 하이브리드카의 상징으로 불리는 프리우스는 97년 상용화를 시작해 올해 4월까지 102만 8천을 넘게 판매한 주력 모델이기도 하다.